네, 안녕하세요. 슬랙바보입니다. 오시죠, 이쪽으로. 이 시국에 저희가 네,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네, 욕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추천하는 어떤 이제 패션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라주크에 나와있고, 오늘 특별 게스트 네, 소개 자기 한번. 이렇게 바보스쿨 출신 어세틱 바보샵 김성입니다. 오늘은 슬랙 센파이랑 같이, 슬랙 센파이가 추천하는 카메라 너무 가까이 안 항상 가는 데만 가고 딱 목적을 정해두고 이제 가는 타입이라서 구매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구매하면 찍어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좀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빈티지 티셔츠는 뭐 국내 그 라따몬따 가도 사실 그래도 가격이긴 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재밌는데 비싸. 그리고 저는 오늘 WRL에서 헌팅캡 하나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울트맨 마우처? 일본에서 그래도 조금 잘은 모르지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제 하라주쿠 라인에는 울프맨이랑 미스터 브라더스가 제일 유명하고 아무래도 거기가 좀 제일 설에 맞죠. This one. This one? Yeah. 네, 정윤 씨는? 세이먼. 원장님 혼자 가요. 헬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저 HW&CO라는 이제 모자 전문 브랜드고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근데 얘는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이야. 전 거 가격이 얼마냐? 좀 싸네. 이게 한 10만원. 10만원 정도? 이거는 이제 한 90만원 돈 정도 하네. 시렸다. 근데 진짜 이게 원단 중에 최상급 원단 이제 비버라고. 이제 약간 이게 되게 부드러워. 휘어 있는 게 되게 고스러웠어. 되게 부드러워. 원단감. 그러니까 좋은 모자 이런 모자들은 한번 사놓으면 엄청 오래 이제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캡도 보면은 이것도 한 흑스랑 포함해서 한 거의 이 정도 기본 이제 가장 저렴한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살짝 이런 느낌. 알약도 봉지가 설명해. 가격은 어디 있죠? 거기 써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안에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소재는 약간 이제 울 소재. 이거는 약간 14만 원 정도. 고민. 일단 고민했다가 구매 생각나면 하는 거지. 이 옛날 그 고증의 느낌의 워크캡. 안 돼. 그냥 나는 딱 내가 목적지만 가서 쇼핑해야 돼.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싼 편이에요. 평균 가격이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커튼 6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커튼 가격이 저렴한지 알 수 있겠죠. 이쪽으로. Said that he could take me across the ocean somewhere far away.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WRL입니다. 네, 자켓 그리고 바지 그리고 모자. 네. 지금 거의 한 200만 원. 드레스 셔츠 두 개 그리고 타이 하나, 아니 타이 두 개, 드레스 셔츠 두 개, 자켓 하나 이렇게 해서. 집에 가면은 혼나지. 제가 원래 저는 이렇게 입는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청자켓은 제가 봤을 때 여러모로 이거 남는 장상.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여자친구 거? 근데 이거 어차피 너 돈 받는 거 아니야? 아, 난 사도 그러면
나도 여자친구 할게.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쯔깨맨. 일단 이 쯔깨맨 집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오래 살았던 형이 이제 추천해 준 거거든요. 그냥 반신반의로 가서 먹었는데. 네네. 제 인생 라면이에요. 인생 라면. 뭐 이렇게 깨끗하지? 자, 내는 겁니다. 아니죠. 또 이제 원장님한테 빚진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대신에 제 분량이나 좀 많이 챙겨주시고. 엑스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 좀. 맛있게 드시고 카카오페이로 제가 바로 잘 먹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로 다. 이거 누가 사는 거죠? 이거 누가 사는 거죠? 제가 샀잖아요. 좀 많고 일단 여기다가 가마내기를 듬뿍 넣어야 돼요. 양파를 듬뿍 넣어야 돼요. 어, 가마내기 저는 없으세요? 어, 있어요. 예쁜 여자 있는 칸으로 하겠습니다.